단어가 너무 낯설어요. 조금 있으면 시험기간인데 걱정입니다. 물질의 용해와 화학결정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들의 호기심을 해결할 이예린이에요. 그럼 오늘의 호기심을 해결해볼까요? 선생님, 오늘의 호기심은 물질의 용해와 화학결정에 관한 건데요. 저도 화학 과목이 약해서 궁금해요. 화학은 어려운 과목이 아니에요. 실험을 통해서 관찰해보면 더 쉽게 알 수 있답니다. 용액이란 용매, 즉 녹이는 성질인 물질에 용질, 녹는 성질의 물질이 섞여 있는 상태를 말해요. 쉽게 표현하면 물은 용매, 소금은 용질, 소금물은 용액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용액에 용매가 사라지면 숨어있던 용질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때 나타나는 용질은 고유한 형태를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를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염전에서 나타나는 소금은 결정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실험을 통해 관찰해 볼까요? 네. 우선 증발에 의한 결정을 실험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종이나무를 붙여줍니다. 완성된 종이나무를 받침틀에 꽂아줍니다. 그 다음 요소 용액을 받침대에 부어줍니다. 선생님, 요소 용액은 왜 넣는 건가요? 자, 여기는 요소 용액은 이 종이나무를 타고 올라가면서 증발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끝쪽부터 증발한 용매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숨어있던 용질인 요소가 결정화돼서 눈꽃처럼 만들어진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선생님, 얼마 만에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수분이 별로 없는 겨울철에는 10분에서 20분 정도 후에 눈꽃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수분이 많은 여름철에는 3, 4시간 정도 후에 눈꽃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 놓은 결정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와, 선생님! 나무에 눈꽃이 피었어요. 네. 용매인 물이 증발하고 용질인 요소가 남아서 결정 같은 눈꽃을 만들게 되는 거랍니다. 그럼 다른 실험을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번 실험은 용해도를 이용해 결정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우선 결정을 만들 틀이 필요한데요. 우선 하트 모양 틀에 석고를 넣고 우리가 만든 결정의 틀을 만들 거예요. 자, 석고를 넣은 후에 물로 잘 개어서 석고를 붙여줄 거예요. 자, 이렇게 반죽된 석고가 굳으면, 자, 이것처럼 볼처럼 단단해진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결정을 만들 용액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우선 뜨거운 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가루를 녹여줄 거예요. 그리고 수저를 이용해서 결정가루가 다 녹을 때까지 저어줍니다. 미리 만들어 놨던 하트 틀을 용액 안에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루에서 이틀 동안 용액의 변화를 관찰하면 됩니다. 자, 그럼
결정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볼까요? 우와, 예쁜 하트에 보석 같은 결정들이 만들어졌어요. 어떤 원리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용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용해란 용매의 용질이 녹아있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얼마나 녹아있는지는 용해도를 통해 나타낸답니다. 용해도는 20도씨의 용매 100ml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백분율로 표현한 거예요. 예를 들어 물 100ml에 설탕을 10g 넣으면 10% 설탕 용액이 만들어지지요. 결정은 원자가 일정한 모양으로 반복되는 구조를 가진 고체 물질을 말해요. 우리가 만든 결정은 용액에 용질이 더 이상 녹을 수 없는 포화 용액을 만들고 용매인 물을 증발시켜 얻은 재결정인데요. 용질의 종류에 따라 얻어지는 결정의 모양은 다양하답니다. 이렇게 얻은 결정은 서로 강도도 틀린데요. 이런 강도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 모호스 경도예요. 모호스 경도는 제일 강도가 약한 활석부터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까지 10단계로 구분한답니다. 먼저 종이나무를 받침대로 고정시킵니다. 그런 다음 요소 용액을 받침대에 넘치지 않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종이에 요소 용액이 스며들면서 결정이 생기는 과정을 관찰합니다. 이번엔 하트 모양의 틀에 석고와 물을 넣어 잘 섞은 뒤에 붙여주세요. 그런 다음 비이커에 뜨거운 물과 결정가루를 넣고 섞어주시고요. 결정가루 용액이 식으면 하트 모양 석고를 용액 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하루에서 이틀 정도 기다린 후 결정을 확인하고 꺼내주시면 됩니다. 물질의 용해와 화학 결정에 대한 궁금증 모두 풀리셨죠? 그럼 오늘의 오기심 해결!